어쨌든 얼쑤셨어요 지금. 선생님이 바로 그냥 간다고 해서 일단 뭐 뺑끈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냥 바로 그냥 출발하자 이런 의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아 얼태기로 아니 왜 그런 거야 선생. 일단 보자고 다음 얘기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일단 목 좀 풀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아삐 아삐 아예 반가워요 여러분. 자 다음 얘기 한번 들어봐요. 와일드 헌트의 귀인. 와일드 헌트의 귀인이라 뭘까? 근데 와일드 헌트는 뭔지 몰라. 일단 선생님 말씀대로 오게 했는데 아 저기요 낮에 저기서 버스킹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라? 없지 없어 없지 거봐 바람 부니까 뭐야 아니었어? 지금도 누군가 버스킹하고 있네. 이따 갈까요? 어디다 멀어서 아직 잘 안 보이니. 역시 아니네요. 다른 분이었어요. 아 다른 분이었구나 그치. 에이 깜짝 놀랐다. 깜짝 놀랐지. 저 자리 없을 거라 생각했어. 나 다른 사람이었네요. 오케이. 이제 어쩐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일이야 아가씨? 누구지? 학생이 이런 시간까지 밖에 돌아다니기 위험하다고 보호자도 없이 말이야. 아이고 어른이 계시구나. 죄송합니다. 아이 어디 보자. 이런 시간에 길거리 보겠다고 일부러 왔을 리 없을 테고요. 뭔가 이런 일 있어? 아 찾는 사람을 따랐다가 아 저 그게 말이죠. 항상 이제 그렇군. 대충 상황 이해했다. 어디 있었구만. 아이 뭐 내가 직접 보자 했다. 자기 지금 말하는 사람이 누구지 알 것 같구만. 에? 정말이야? 어디에? 뭐 와일드 헌트 학생 쓸 거죠. 7년 동안 와일드 헌트밖에 없었죠. 아 그리고 와일드 헌트라는 그 예술 학원인가라는 그런 게 있었죠. 여기서 이제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건가 이게? 그 아직 나오지 않은 학교는 좀 많이 있다고 했어요. 아까 그 제작하신 분이 그런 날 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이제 그 PV에서도 몇 개 보면은 그 와일드 헌트 학원이라는 게 있었거든. 지금 그거 이제 그 이제 복귀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와일드 헌트? 아 그 교복 역시 그랬구나. 그런 사람이 아주 지금은 벽을 느끼는 거죠 지금이죠. 아무튼 뭐 찾고 싶다면 내가 들은 맞은 장소를 가르쳐줄 테니까 우선 그쪽 가보는 게 어떻겠소? 물론 지금 거기 없겠지만 거기서 맞아 본 사람이 또 다음 위치를 얻고 또 찾아가는 그런 반복하는 분이 언젠가. 아 이런 게 이게 그 길거리 버스킹이라는 게 이게 그 입소문을 사고 돌고 돌고 가는 거구나 이게. 아, 저 몰랐어요. 예. 응? 하게 이런 시간에 남아도는 나 같은 사람에게 맞으지 일어나. 그쪽은 선생님 말씀이 어디가나 이 바쁜 사람일 텐데 나도 모르게 신뢰했을지 모르겠구만. 아니요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위치를 갖춰주시겠습니까? 선생님? 바로 얘기하죠 선생님. 하자 말씀해주시는 시간 없죠. 근데 걔가 찾을 수 있다 보장도 없고. 네? 괜찮다고요? 그렇지만 바로 가자 그냥. 어떻게 없다 이렇게. 괜찮아 책상 작업보다 이게 즐거우니까. 그래. 눕는 것보다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지 뭐지. 자, 같이 이럴 때 어른이 하는 말 듣는 거야. 위치에 가셨으니까 얼른 가보시구려. 혹시 알겠어? 타이밍이 아주 좋을지도. 네, 그럼 감사할 때 가져와 선생님이랑. 자, 그리고 인사하는 게 있잖아. 감사합니다 하면서 트위티답게 예절도 발라 그치? 예절 바르죠? 마일이 알고 보면 이후 안내 받은 아이리와 함께 공연하는 와일드 헌트 학생의 단서들을 찾아왔다. 근데 이게 와일드 헌트 관련한 거 얘기 나올까 우리가. 자 어쨌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걸어 다니는데 오 근데 와, 배꼽도 있어? 이거 예전에 이벤트 스토리 그 SRT 때 당당 한번 등장했죠?
밤을 꼬박새 들 아무런 수업도 못해 새벽을 맞아온다. 아이고야. 선생 많이 피곤하겠어. 빨리 가서 자야 할 거야. 어 나처럼 말이야. 어. 잠깐 졸렸어요. 아까 커피를 마셨을 때도 뭐 졸리면서 죄송합니다. 예. 아 벌써 이렇게 시간이 죄송해요 선생님 결국 이렇게 잡았네요. 괜히 저 때문에 밤까지 새셨고요. 예? 괜찮으시다고요? 죄송해요 선생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그래도 아니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괜히 선생님께서 더 불편하실 텐데 말이죠. 그렇지만 알지만 사실은 도저히 몇 번을 괜찮이 돌아가죠라고 말씀드릴 생각을 했었는데 아유 그래 선생님 학생 선생님 걱정해 주는 면도 좀 있구나 아이리가 어 글쎄 그때 말씀드려서 그만뒀다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애초에 그 사람도 와일드 헌터스가 있었으니 같은 애와 다른 사람이고 만약 만났다 해도 제가 뭘 아유 아이리 넌 그러지마 그랬는데 자, 아이리 잠깐만 어 뭐야 누구지? 꼭두 새벽부터 누가 이렇게 부정대 말씀하시는 거죠? 어? 뭐야? 어? 목소리 사람? 듣고 있자니 아무래도 염려가 져서 그만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뭐야? 뭐지? 뭔가 끌고 온 것 같대? 어? 오! 역시 어, 예상했구나. 어. 자, 와일드워드 예술학원의 추무경화네요. 예. 자, 두둥 잠드는 숲속의 공주 시아나 추무기의 등장이로군요. 공부와 짐받으며 깨어난 마왕이나 밝았던 스파이도 좋습니다. 그건 취향대로 하시고요. 실은 숲속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지만 여기선 그런 감성. 오, 감성. 쩌는데? 어, 쩐다. 이런 말 딱 나오죠. 이 중요할까요? 지금 못 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주인공이 가진 고뇌. 그렇습니다. 바로 이 아가씨의 얘기입니다. 야, 왜 돈부스 자고 있었담? 어, 그 자고 있었다고? 어, 오, 어쩌라고 이래요? 어머나. 이 얼마나 정확한 타이밍, 적절한 태클. 이해했습니다. 당신 그런 캐릭터시군요. 주인공께서 지켜주는 감초와 같은 존재. 혹시 모두의 마스코트 같은 존재라거나. 오, 찔러먹은 것과 대박이야. 찔러먹을 수 있죠. 어? 어? 자. 오, 눈치 짜라, 뭐. 어? 하면서? 예. 갑작스러운 발동. 이런, 제가 말했던 그분! 공연하고 아이돌 학생이요! 어라라, 이거 생각지도 못한 기억이 또? 두 분, 설마 저를 찾고 계셨던가요? 지금까지? 오. 그래가지고 어째오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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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고 험한 발걸음을 하게 만들고요. 괜히 죄송해지는걸요? 아니요 절대 그런 의미는. 허나 그런 여직이 있었기에 비로소 지금 우리의 만남이 가치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오 그래서 지금 낭만있게 얘기해주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두 분께서 죄송한 얘기가 될 수 있으나 저는 지금 상황이 아주 흡족하네요. 마치 삼고초려의 책사 혹은 미국의 보물. 오 역시 느낌 있어 그치? 뭐 아니 여기서 좀 거창하게 해적의 보물을 해볼까요? 그런 게 된 기분이 나서요. 자 그래 아이리는 저기 있잖아 어딘가 이상한 친구 같은데 안 보여줘. 야 아이리 어딘가 이상한 친구 같네. 안 그래? 저도 실제로 태어나는 거 처음이라. 그러나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만나가진 건 또한 저에게 응할 책무가 있다는 걸. 실제로 그런 규정이나 법대는 없지만 여기선 그런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오우 막 이거 중요한 것만 얘기할 때마다 막 좀 뭐랄까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지, 그치? 어. 좋습니다. 이 신의 침묵이 두 분을 위해 전신전력 물심양면으로 돕겠습니다. 에? 정말이야? 정말 그려주시는 건가요? 고급 만드는 것도 있고 어린 고급 골라주는 것 정도는 도움이라고 하기도 민망하지요. 어떤 곡이 좋으실까요? 우리 카리나의 주인공은 어떤 BGM을 원하고 있을까요? 좋아하시는 곡, 들려주고 싶은 곡 말씀해 주세요. 미래가 힘을 얻어 최대한 지어짜내 보죠. 그럼 그 테스트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시야나 평가에 가장 좋을 것 같은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는 곡을 골라주세요. 하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죠. 예. 잠시만요. 잠시 이해가 안 가고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죠? 테스트와 평가에 잘 어울릴 수 있는 곡?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 그대로 저는 2주 뒤에 테스트 사용제 오프닝 공연을 하거든요. 그 공연하고 사람들이 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한 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지금 흥분한 아이리와 지금 난감한 추북이 이렇게 있어요. 예. 어라? 혹시 뭔가 이상한가요? 혹시 저 뭔가 무리한 말을... 아니요. 뭐 이상한 것도 없어요. 음악을 하는 이유, 연주를 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누구도 타인에게 간섭할 수 없죠. 없지만, 그렇지만 하면서 지금 생각하고 있겠죠, 이게. 과연 알겠습니다. 이야기의 진도는 현재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말씀드리겠으니 당장 떠오르는 곡이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골라드리도록 하죠. 자, 골라간대요. 다만, 자, 조건이 있겠지, 다만. 다만, 그렇군요. 지금은 그런 전개니까, 지금 제가 여기서 이런 말을 한다고 그것이 주인공에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원래 시간이 지나야 깨닫게 되는 키워드라는 것도 존재하고, 저 또한 아주 좋아하는 테마이고요. 그니, 일단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적당히 너무 기셔도 좋아요. 주인공, 쿠리브라 아이리. 오, 뭐야? 지금, 쿠리브라 아이를 알고 있나봐, What? 하면서 놀랐죠, 예. 음악은 커다란 말과 같아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읽는답니다. 사는 것을 겁먹고 초조해하면 그대가 아니라 음악이 그대를 부릴 것이다. 굳이 쫓지 말고 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즐기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 마치 감성적이면서도 좀 뭐랄까 뭔가 느낌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라할 때 뭐 그런 뜻이냐고. 왠지 모르게 진짜로요. 예. 상당히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